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기 상암동 SBS, MBC 그 방송국 있는 주변에 브런치 가게 티지라는 곳으로 와봤는데요. 여기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킨 메뉴가 아메리칸 브런치 그리고 필리 스틱 테이크 베네딕트 이름 어렵네. 그리고 이건 에그 인 더 헬 그리고 요거는 갈릭 스테이크입니다.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브런치 이런 거는 사실 잘 안 먹어봤는데 브런치 가게에서 브런치 먹어보는 건 거의 태어나서도 처음인 것 같아요.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이 메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란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위에 보면은 계란 맞지? 반숙인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반숙. 그리고 베이컨이랑 양파들 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빵 이렇게 하나인 거지? 이렇게 하나네. 근데 내가 먹을 줄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먹는 거 맞겠지? 일단 제 식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좀 맛있는데? 약간 생긴 거랑 다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약간 피자 먹는 느낌이 좀 나요. 피자 같은 느낌? 양파도 들어있고 보시면은 뭐 피클도 들어있고 아 피망도 들어있고 그래서 약간 뭔가 피자 먹는 느낌? 전 약간 햄버거 먹는 느낌 날 줄 알았는데 계란 반숙이 있어서 뭔가 좀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 그리고 이야 이거 같은 경우가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미국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먹거든요. 네,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이걸 대중적으로 좀 접하기 쉬운 데가 약간 맥모닝 같은 왜냐면 이런 해쉬 브라운인가? 이거도 그럴까? 근데 맥모닝에 비교한 내가 바보네. 훨씬 맛있는데요? 덜 느끼하고 계란이 이렇게 있네. 그리고 베이컨 이거는 뭐 어떻게 같이 먹는 게 나으려나? 이거는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약간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하지만서도 맥모닝에서 접한 그런 비슷한 느낌 그런 맛은 아닌데 그리고 약간 외국 호텔 같은 데서 약간 아침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와퍼네. 이 맛있다. 전 이런 와퍼 좋아해요. 뭔가 좀 달면서도 달지 않은 어떤 느낌인지 알죠? 이 시럽인가? 이 시럽이구나. 이거 샐러드. 샐러드는 그냥 풀 맛이고요.
일단 조금 조금씩 전 메뉴를 제가 일단 다 먹어볼게요. 이건 무겁다. 요건 에그 인더 헬이라는 건데, 아까 만드실 때 보니까 이렇게 야채랑 뭐 베이컨, 햄 이런 것들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토마토 소스랑 치즈, 계란 이렇게 해서 반숙하고 빵이랑 이렇게 해서 뭔가 같이 먹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얼마 전에 그 다른 가게에서 스튜 하는 거를 한번 먹어봤는데 그거보다 훨씬 맛있는데. 약간 이렇게 빵에다가 계란 반숙 확. 컨트롤 잘못해서 터졌고요. 이렇게 해서 올리고 이렇게 해서 먹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가지인가? 요거도 하나 올리고. 이런 대참사가. 반숙이 그냥 사라져버렸네. 일단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뭔가, 얼마 전에 먹었던 그런 거는 좀, 짭고 좀 그랬었는데 여기는 뭔가 좀 간이 적당해서 내 입에 맞는다. 반숙 실패했는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발. 올렸어요. 먹어볼게요. 이런 씨. 이건 맛있다, 진짜. 조금 매콤한데? 매운 정도는 아닌데. 조금 매콤한 소스의 향이 방금 느껴졌어요. 근데 계란이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이게 약간 브런치 양식 하면은 약간 좀 아침에 먹기에는, 브런치가 원래 아점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좀 아침에 먹기에 먹는 메뉴인데 뭔가 아침에 먹기에는 조금 부담될 수도 있고 한데, 뭔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속이 좀 든든하고 조금 막 뭐 아침부터 양식이야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뭔가 좀 편해요 먹는 게. 물론 현재 시각은 오후 3시가 넘었는데 저 일어나자마자 왔으니까 브런치, 저한텐 브런치입니다 지금. 그리고 요거는 스테이크예요. 제가 또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뭐 아까 만들 때 제가 직접 봤지만서도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구워졌는데, 거기다 옆에 있는 이 가지, 그리고 이게 이거 뭐지? 아스파라거스 가는 건가? 아무튼 이거랑 버섯이랑 이건 또 빵에 뭐 어떻게 해먹는 게 있는 건가? 이 소스는 뭐지? 약간 갈릭 느낌인데? 그래서 오늘 올리는 거 자꾸 실패하네. 여기서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가지 하나 올리고, 가지가 맛있네요. 가지 그리고 버섯 계속 올리고. 자, 올리지를 못하네 내가. 먹어볼게요. 빵이랑 먹어도 맛있다. 빵에 뭔가 고소한 맛이, 약간 이 고기랑 이런 약간 기름진 음식이랑 좀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제가 일단은 이렇게 제 식대로 한번 먹어봤는데요, 솔직히 약간 이런 뭐 브런치집이라든지 양식집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갈 때 조금 꺼려지는 게, 뭐 어떻게 먹어야 될지 잘 모르니까, 국밥이야 뭐 해가지고 새우젓갈 올리고 뭐 해가지고 깍두기랑 먹는 거 알지만서도, 여기는 가서 뭐 돈만 있다고 시켜 먹기에는 약간 좀 가서 아우 저 사람 뭐 왜 저런 식으로 먹지? 교양 떨어지게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막 그런 것 때문에 못 가는 것도 있거든요. 예, 물론 여자친구가 없어서 못 가는 것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오늘 한번 사장님한테 한번 이거 먹는 방법이라든지 뭐 약간 음식의 이런 유래라든지 뭐 이런 문화적인 배경 지식이 있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서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상암동에 브런치 식당을 하고 있는 사장이자 주방장인 최경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일단은 네네. 제가 먹는 거 보셨잖아요. 네네네. 뭐 일단 좀 제대로 먹었나요? 흥사님을 항상 네네. 제가 유튜브로 처음 뵙거든요. 네네. 저 좀 먹으면서 예예 말씀 듣겠습니다. 네. 흥사님을 항상 유튜브로 뵙다가 너무 성실하시고 또 열심히 사시는 모습에 제가 반해서 저희 가게에 한번 와주셨으면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응해주셨고요. 화면으로만 보다가 먹는 모습을 실제로 제 눈으로 직접 보니까 좀 되게 많이 신기해요. 신기하고 재밌어요. 네네. 아까도 드실 때 예. 드시는 모습 보고 좀 웃기기도 하고 제가 그랬는데, 뭐 음식에 있어서 뭐 격식을 그렇게 차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드시고 싶으신 대로 드시고 브런치라는 음식은 원래 저희 나라 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 브런치라는 게 시작된 게 19세기 영국 귀족들 사이에서 시작이 된 유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귀족들은 약간 좀 그렇죠. 잘 먹고 잘 사니까 좀 늦잠 자고 일어나서 그렇죠. 그런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 그런가요, 진짜로? 19세기 귀족들 네. 사이에 주말에 여유 있게 떨렸다. 아까 나중에 하나 더 드릴게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천천히. 아, 죄송합니다. 귀족들 사이에서 주말에 여유 있게 승마 타고 아침 운동하고 그러다가 귀족들 아주 친한 귀족들 지인들끼리 네. 담소를 나누면서 아침 식사를 늦게 네. 먹고 그런 귀족들 사이에서 유래가 되다 보니까 브런치 음식들이 화려해진 거예요. 그냥 서민 음식 같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좀 음식이 좀 화려하고 네. 보기 좋고
좀 그렇게 된 거죠. 아, 뭐 재료가 비싸다는 그런 걸 떠나서 약간 좀 이게 플레이팅이나 이런 걸 보면은 좀 화려하고. 예, 맞습니다. 예, 뭐 재료 같은 것도 뭐 귀족들이니까 뭐 비싼 재료를 썼겠죠. 예. 그 당시에는. 네네. 그리고 좀 화려 고급진 기술 주방장이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 서민보다는 네. 음식이 아무래도 좀 더 화려해졌겠죠. 그런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브런치라는 게 알려진 게 제가 알기로는 미국 드라마 뭐 섹스 앤 더 시티라는 드라마로 이 브런치라는 게 좀 이렇게 많이 알려졌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뭐 브런치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 하나도 그냥 동네 뭐 있는 김 동네에 있는 뭐 김밥 천국집에서도 팔기도 하는데 네네. 뭐 호텔에서도 팔기도 하고 그렇죠. 뭐 한 정식집 고급스러운 한정식에서도 팔지 않습니까? 메뉴라는 김치찌개라는 게 그러니까 아주 적게 서민적으로 드실 수도 있고 고급스럽게 드실 수도 있는데 저희 가게는 그냥 좀 캐주얼한 막 그렇게 고급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뒤처지지는 않는 퀄리티 네네. 그렇게 근데 편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캐주얼하게 만든 브런치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네네. 근데 그 제가 지금 뭐 격식을 차리는 건 아닌데 네. 보셨을 때 아 이렇게 먹으면 좀 더 맛있을 것 같다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저는 뭐 일단 제가 네네네네. 보고 싶은 대로 그냥 들어서 그냥 먹고 요, 그냥 올려서 저는 먹고 요거 아까 이게 엑스 베네딕이라는 건데 요거는 근데 요것도 브런치 일종인가요? 예 이게 엑스 베네딕 브런치에 네. 갖고 있는 메뉴 중에서 최상위 클래스에 차지하는 음식입니다. 이게요? 이게 베네딕은 뭐 그냥 에그 베네딕이 있고 그 내용물을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서 여러 네네. 가지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김밥 천국에서 뭐 김밥, 뭐 그렇죠. 참치 김밥, 네네. 뭐 소고기 김밥, 네. 뭐 치즈 김밥, 멸치 김밥 하듯이 이 빵 위에 올라가져 있는 토핑을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베네딕의 이름이 바뀌어지고 또 아주 가장 기본적인 베네딕은 빵 위에 뭐 머핀, 잉글리시 머핀 위에 뭐 햄이나 캐나디안 그 베이컨 같은 거 올리고 수란을 올리죠. 수란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수란요? 예, 아. 계란이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수란이고 영어로는 포치드 엑이라고 그러는데 반숙이랑 수란이랑 다른 건가요? 반숙은 예. 그냥 노른자를 안 익혔다는 건데 네네. 이것도 그건 맞지만 네네. 이거는 물에다가 아. 식초물에다가 아. 계란을 직접 넣어서 거기서 끓입니다. 아 그래서 수란이구나. 그래서 수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되게 부드럽고 이 베네딕이라는 거는 영국에서 시작 뭐 유래가 시작됐을지 몰라도 이 브런치라는 음식을 되게 전 세계로 확 가장 퍼지게 한 나라는 미국이에요. 미국이란 나라에서 브런치라는 메뉴를 확 많이 알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 엑스 베네딕이라는 것도 미국에서 탄생한 음식이에요. 처음에 만들어진 게 제가 알기로는 1800년경인데 확실한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나고 네. 베네딕트라는 부인이 자주 가는 미국 맨하탄에 베네딕트라는 네네. 부인이 자주 가는 식당에 주방장한테 아 이곳의 음식은 좀 질렸으니까 좀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달라 부탁을 해서 만들어진 게 엑스 베네딕이라는 음식이고 그 주방장이 그 부인의 이름을 따서 베네딕이라는 엑스 베네딕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던 거죠. 아 그 주방장님 좀 착하신 분이네요. 자기 이름 딸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좀 착한 분이시죠. 그래서 이게 엑스 베네딕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샌드위치 아. 샌드위치 음식입니다. 에그 베네딕은 샌드위치 종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처음에 따뜻할 때 나왔을 때는 반을 자르신 이렇게 계란 노른자를 와. 쭉 흘러내리고 이렇게 예, 예 계란 위에 이런 노란 소스가 네네. 있는데 이 노란 소스는 홀랜다이즈 아. 소스라는 거예요. 홀랜다이즈 소스, 네덜란드 소스라는 겁니다. 아아 그렇네요. 예. 예, 이 노란 소스를 홀랜드. 같이 곁들여서 먹어주는 게 이게 에그 베네딕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게 손으로 드셔도 되고 편하게 잘라가지고 근데 입에 다 들어가시.
그게 다 들어가시네요. 괜찮으세요? 예. 네,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피자 맛이 조금 나는 거. 예. 베네딕은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건 그 중에 제가 개발해낸 베네딕입니다. 저기 미국 음식 중에 샌드위치 중에 필리 치즈 스테이크 샌드위치라는 게 있어요. 아주 필라델피아. 예. 필라델피아 거기 유명한 샌드위치가 있는데 그 안에 내용물을 이 베네딕이랑 접목을 시켰습니다. 아, 그럼 피자 맛이 나는 게 맞네요. 예, 예, 맞습니다. 이게 그 야채하고 소고기하고 그리고 치즈하고 바베큐 소스하고 이렇게 버무려서 볶아서 낸 볶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음식이죠. 피자 맛이 좀 강하게 날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분들도 이거는 네네. 거리낌 없이 잘 드세요. 남자분들도. 근데 이건 제가 먹고 느낀 건데 네. 사실 이제 저는 브런치라고 해봐야 맥모닝 뭐 이런 거밖에 안 먹어봤거든요. 네, 네, 네. 근데 항상 그런 걸 먹으면 좀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배가 좀 덜 차고. 그렇죠. 네. 근데 와 이거는 지금 한 덩이 밥 먹었잖아요. 네. 든든한데요, 먹으니까. 예, 이게 예. 제가 좀 음식을 네. 좀 외국 손님을 상대를 많이 한 해서 와서 그런지 좀 양을 푸짐하게 드려요. 저 외국인 분들은 좀 적게 양을 적게 주면은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거기에 그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 손이 좀 커져가지고 양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좀 진짜 든든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저희 가게에 오셔서 요즘에 물론 배가 고프셔서 밥 그거를 허기를 채우려고 아 그렇죠 그 즐기려고 예, 음식을 예. 즐기시려고 찾아오는데 즐기시는데 브런치 그러면 요만큼 드시고 요만큼 드시고 조금 드시면 뭐 먹은 것 같지도 않고 짜증나고 넘기면 좀 풍족하게 든든하게 드시고 나가실 때 좀 풍족한 마음으로 가셨으면 해서 좀 음식 양을 좀 많이 드리고 있어요. 진짜 배불러요. 근데 지금 먹고 있는데 예. 아, 이거는 이거 하나 먹으면 배가 엄청 예, 불러요. 예, 푸짐합니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네. 제 입에 제일 맞는 거는 이 스테이크가 너무 맛있네. 고기. 이거는 제가 개발한 건데 갈릭 스테이크라고 마늘 스테이크인데 고기는 부채살 고기, 냉장 고기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요 소스가 네네. 갈릭 크림 치즈 소스예요. 아. 그래서 고기를 드실 때 요 소스에다 찍어서 네. 찍어서 드시거나 요 빵도 요 소스에다가 찍어서 네. 고기랑 같이 드시고 그리고 야채랑 같이 드시면은 더 풍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고기가 좀 부드럽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딱 먹었을 때 그냥 무슨 맛인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시청자분들한테. 네, 네, 네. 아까 말할 때 약간 갈릭 그런 맛이 난다 그랬는데 네, 네. 그 피자집에서 주는 갈릭 소스 있잖아요. 그거랑 뭔가 조금 달라가지고 조금 예, 예. 좀 헷갈렸어요, 먹을 때. 거의 네. 레시피는 비슷한데 네. 제가 더 뭐 첨가를 한 게 있습니다. 아, 비밀이구나. 예, 이 소스는 마늘 향이 좀 더 강하게 날 겁니다, 거기 때보다는. 네, 네. 그리고 이 고기 자체에는 간을 그렇게 세게 안 해요. 막 짜게 그렇게 안 하고 이 소스에 찍어 드시게 하기 위해서 제 간을 고기 간을 약하게 하고 이 소스를 찍어 드시면은 충분히 간을 맛있을 거예요. 너무 고기가 간을 세게 해서 짜게 하면은 스테이크라도 처음 나중에는 네네. 너무 짜가지고 물 계속 마셔야 아, 그렇죠. 되고 예. 네네. 제가 먹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좀 놀랬던 게 네. 이게 저는 이제 제가 일어나자마자 왔기 때문에 저한테 아침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예, 오후 시간이긴 그쵸. 하지만 예. 근데 사실 저도 약간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아침부터 아 이런 게 들어갈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아, 이름은 브런치인데 아, 예, 예. 근데 좀 의외로
뭔가 한국 사람들이 이제 뭐 국물 먹고 아니면 해장국 먹고 이러잖아 아침에. 그쵸.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의외로 좀 느끼한 느낌보다는 좀 부드러운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브런치 먹는데. 그러니까 캐주얼하게 그냥 뭐 전날에 이 브런치라는 게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그 외국인들한테는 해장국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 아, 진짜요? 예. 아, 제가 느낀 게 그럼 맞았네요? 예,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외국인 문화 중에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금요일 네. 저녁에는 뭐 클럽을 간다든지 아니면 친구들과 만나서 네네. 파티를 하든지 그래서 술을 뭐 진탕 마시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네. 그런 문화 중에 금요일 저녁은 무조건 집에 있는 것보단 나가서 즐기고 술 마시고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네네. 그 전날 토요일 다음날 토요일날 좀 늦지막하게 일어나서 속은 쓰리고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게 그 해장국집을 찾는 게 이 브런치 식당인 거죠. 아, 그럼 외국 사람들은 그냥 국밥 대신 이런 거 먹으러 오는 거네요? 그렇죠. 동네 그냥 네네. 하나 있는 식당이죠. 저희 동네 같이 뭐 분식집이나 뭐 식당이나 네네. 하나 있듯이 네네. 이런 브런치 식당들이 하나씩들 다 있는 게 그냥 해장국집인 거죠. 그렇게 해장국이라 집 간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한 이색적인 맛으로 뭐 해장국도 드셔보시고 어쩔 땐 이런 브런치도 드셔서 속을 또 달래서 풀어보시고 그런 것도 좋은 경험일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뭔가 좀 계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뭔가 아침에 먹었을 때 약간 그 콩나물 해장국 먹으러 하면 계란 이렇게 해서 그쵸, 그 스댕 이렇게 해주, 네. 그것도 쓰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뭐라고 해야 될까? 여긴 다 계란이 들어가 있네요. 예. 전체적으로. 예. 이 브런치라는 게 네네. 뭐 정확하게 굳이 네네. 굳이 뭐 이게 딱 정해져서 브런치는 이 음식을 먹어야겠다. 아, 예. 이렇게 굳이 따진다면은 외국인들의 아침 식사 음식에 꼭 계란이 들어갑니다. 아. 이 브런치라는 게 아침에 브렉퍼스트하고 런치를 합친 게 네네. 브런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브런치 메뉴는 꼭 계란이 들어가는 음식이 브런치 메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브런치 음식을 뭐 먹고 싶다 그러면은 메뉴에 있는 것 중에 계란이 들어가는 음식을 시키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드시고 싶으신 거 드시도 상관은 없지만 굳이 브런치 음식을 제대로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신 분은 계란에 관련된 음식을 드시면은 그게 브런치 메뉴인 것입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막 그런 거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이태원이나 약간 네네. 그런 데 가서는 예를 들어 만약에 여자친구가 생기고 그러면은 딱 그런 데 가서 괜히 똥꼼 잡으려고 막 파스타나 막 이런 거 막 디비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계란 들어가 있고 이런 걸 딱 먹으면서 그렇죠. 이게 브런치야 하면은 약간 약간 예, 그렇죠. 좀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면은 이해를 하시겠죠. 아. 예. 그냥 뭐 파스타 드셔도 되고 샌드위치 드셔도 되는데 굳이 따지자면은 계란 아침 식사에 계란 들어가는 음식이 대부분이고 네네. 아침 식사에 계란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외국인 문화이기 때문에 네네. 브런치 음식은 거의 다 계란이 들어가 있습니다. 메뉴는. 사장님께서는 그 이 브런치 이런 식당을 하신 지 오래 되셨나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여기 상암동에서는 3년 됐는데 네. 제가 처음 시작한 거는 이태원 경리단길 거기 대성교회 앞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경리단길요? 예, 2010년도 와. 3월에 제가 문을 처음 열었죠. 경리단길이 요즘에 예. 그 몇 년 전부터 되게 그쪽이 예. 핫해졌잖아요. 그 경리단 있는 데부터 해서 저 남산 올라가는 예, 길까지가 예. 예, 예, 2013년도 14년도 이때 되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죠. 아, 그러면은 사장님께서 어찌 보면은 그 경리단길이라는 게 좀 자연 발생한 거잖아요. 사장님처럼 그쵸? 약간 이런 외국 같은 이런 음식들을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가서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이러다 보니까 약간 그 스트리트가 네네네. 생긴 거잖아요. 자연 발생. 경리단길이 제가 네. 유명하기 전부터 있었으니까 얘기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전 처음에 해방촌이라는 곳에서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외국인들도 네네. 이태원이라는 곳을
네네. 놀러를 가지 네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어. 다 거의 대부분 사는 곳이 해방촌 쪽에 살든지 아니면 경리단 쪽 주변에서 진짜 살기는 그렇죠. 하고 이태원도 뭐 술 마시러 네네.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뭐 네네. 음식 먹으러 놀러 가고 그렇게 가지. 그래서 저는 외국인을 상대로 음식점을 내고 싶어서 그 경리단 길에다가 식당을 낸 거죠. 브런치 식당을 낸 거죠. 저도 그 옛날에 그 한남동에서 네. 그 친구랑 건멋들어 가지고 그 반지하에서 살았었거든요. 아, 예, 예. 네, 540. 네. 살았었는데 이게 저도 그 동네 살아봐서 알지만 이태원 초등학교 그쪽에 운동하러 다니고 했었는데 이태원에 사는 사람들은 잘 없잖아요. 예, 놀러 거기는 다 그런 데고 유흥가니까 예. 살림살이가가 아니라 집은 잘 없고 보통은 네. 해방촌 네. 아니면은 그 경리단길 그쪽이나 아니면 주변에. 보강동이나 예, 뭐 맞습니다. 그쪽에서 예. 사시는 분들이 거기로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예, 약간 예, 놀러 나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들 처음에는 가게 문 열었을 때는 거의 90% 이상이 외국인이고 한국 분들은 뭐 시민권자분들, 뭐 영주권자분들 아니면 유학 갔다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위주였고 이제 2013년도쯤부터 연예인들이 그걸 알리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죠. 그 연예인들이 좀 이렇게 알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외국인들이 주로 고객이었고 그 뭐 시민권자, 영주권자분들이 고객이었고 네. 외국 음식을 직접 먹으러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한국 분들이 많았다면은 이게 알려진 다음부터는 이제 외국 고객 손님들이 점점점 밀려나고 한국 분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경리단이 알려지기 전에는 네네. 이렇게 젊고 실력 있고 외국에서 좀 공부 좀 하고 오신 음식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이 네. 조그만 가게를 조금씩 하게 다 막 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형성이 돼서 좀 가게는 작아도 네. 그 음식에 만큼은 실력 있는 분들이 네네.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분들이 다 떠나가고 저부터 떠났고 많은 이제는 남아있지 않죠. 1세대들은 지금 다 떠나고 없습니다. 경리단길을 알린 1세대 가게들은 오히려 그게 알려지고 나서 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예, 모든 게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내쫓기고 다 그게 오히려 막 프랜차이즈나 이런 것들이 네, 들어오고 거기 상권이 예. 좋아지니까 예, 맞습니다. 홍대도 막 보면은 원래 막 젊은 예술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막 그랬는데 예, 예. 그게 막 하니까 거기에 막 뭐 생기고 해서 딴 데로 막 가고 그런다 그러고 네 맞습니다. 홍대 가로수길 네네 뭐 저의 경리단길 제가 있었던데 네. 예, 뭐 그런 식이 되는데 건물주분들이 좀 넓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 색깔을 잃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어찌 보면은 뭐 프랜차이즈나 거대 자본들한테 세주면 좋지만 왜 높은 임대료를 네. 받으면서 이득이 되시겠지만 그 마을만의 특색이 가치가 없어져 좀, 버리는 네. 거죠. 아 그렇죠. 예. 그대로 그냥 놔뒀다면은 네. 그 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조그맣게 여러 가지 해갖고 새로 손님 고객분들도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그렇죠. 있는데 네. 그거를 차단하고 막아버린 결과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는 이제 저도 돌아다니면서 막 이것저것 먹으러 네. 다니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뭐 인사동도 그렇고 예, 예. 막 인사동 같은 경우는 한국적인 색깔이 막 있고 했지만서도 어느 순간 가니까 막 다 막 프랜차이즈 뭐 다 파리바게트 뭐 스타벅스 예. 이런 거 설빙 이런 거밖에 없고 조금 좀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 해외 여행이나 이런 데 가봐도 와 무슨 야시장 아니면 무슨 어디 뭐 하면서 여기는 꼭 가봐야겠다 하면서 책에도 소개되고 막 이러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면은 좀 잘 된다 싶으면은 이제 막 그런 거죠. 거대 자본들이나 이런 게 유입되고 맞습니다. 막 이러니까 좀 특색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어디 가도 그냥 뭐 다 똑같은 동네만 다르지 거기 있는 가게들은 다 비슷하고 색깔이 좀 뜨고 네. 이 특색이 생기려고 그러면은 그건 좀 대형 체인점이 네. 들어와서 이 특색을 없애버리고 또 만들어 놓으면 없어지고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물론 뭐
그분들도 그런 입장이 있겠죠. 뭐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하면 약간 그렇게 그럼 저 같아도 건물주에도 네. 좀 네. 많이 흔들리겠죠. 네. 많이 흔들리겠는데 또 안 그러신 건물주들도 봤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은 네. 신념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건물주분들 있어서 너무 놀랬고 아 나도 건물주가 되면은 저렇게 해보고 싶다. 되셔야죠 건물주. 예. 그리고 요거 드실 때 네. 에그 인 더 헬. 에그 인 헬입니다. 아 에그 인 헬. 에그 인 헬이고 네. 이거는 샥슈카라는 음식이고 샥슈크요? 샥슈카. 샥슈카. 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시작돼서 오. 중동 지역 쪽에서 예. 많이들 즐기기는 거의 국민적인 음식인데 이것도 그쪽 중동 지역에서 먹는 브런치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콤하죠? 예. 인터넷에 보니까 네네. 요즘에 막 이거 막 만드는 영상들 되게 네네. 많이 봤거든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 예예. 보면. 근데 나 이게 그래서 좀 요즘에 그래서 유명한 건가요? 전체적으로 좀. 저희 한국 사람 네. 입맛에 네. 좀 많이 맞고 네. 제목부터가 좀 재밌잖아요. 에그 인 헬. 지옥에 빠진 계란 네네. 막 이러니까 제목부터가 좀 사람 관심을 끌고 네네. 먹어보니 만들기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또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입맛에도 좀 매콤하니 한국 분들 네. 입맛에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네.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있는 계란이 네. 아, 계란이 좀 좋네요. 이게 약간 부들부들. 예, 반숙을 좋아하는데 아, 예. 약간 그렇게 해서 딱 먹으니까 좀 매콤한 감도 있고 그래서 네네. 질리지 않고 느끼하지 않으니까 예, 매운 건 아닌데 좀 매콤 네. 그런 느낌? 예. 예. 그 너무 매우면 또 예, 브런치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맵기는 조절할 수 있는 네네. 거고 네.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이 음식을 먹어봤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 그 거기서 먹어봤을 때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자극적인 맛이 좀 있어서 예, 예, 예. 조금 약간 좀 맵고 좀 짜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예, 예. 조금 저는 먹기 훨씬 좋았어요. 아 괜찮으셨어요? 네, 뭔가 좀 예. 진한 맛도 느껴지고 예. 좀 부드럽고 먹기에도 그렇게 짭고 맵고 이러지도 않고 해서 그렇죠. 너무 좋았어요. 그 뭐 네. 아까도 만든 영상을 보셨겠지만 네네.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야채 볶고 고기 볶고 네네. 그리고 소금간 좀 하고 그다음에 저희 저거 고추 네네. 건고추 좀 넣고 그런데 맛이 왜 틀려지냐 다른 곳이랑 그 토마토 소스에 따라서 아 소스 예. 기본이 다른 거네. 제일 기본적인 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김치찌개도 보면은 김치가 맛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막 딴 걸 그렇죠, 많이 넣는 그렇죠. 게 아니라 김치가 예. 맛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기도 보면은 제일 기본적인 소스가 그렇죠. 토마토 소스를 직접 만드시니까 네, 다른 거 직접 만들고 예. 있습니다. 선생님 너무 오늘 잘 먹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저 너무 잘 먹었고 요거 요거랑 요것만 좀 포장이 좀 될까요? 아, 다른 것들은 네. 예, 제가 좀 양을 많이 드다 네. 보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아깝더라고요. 그냥 네네. 싸달라 그러면은 네. 드신 후 남은 거 얼마든지 전부 다 포장해서 싸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드시다가 좀 남기시면은 싸달라고 편하게 네네. 말씀해 주세요. 그럼 요것만 좀 포장을 좀 해주시고 예, 빵도 너무 맛있으니까 빵이랑. 예, 알겠습니다. 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여기 상암동 SBS MBC 건물 주변에 있는 TG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은 따로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반신반의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주로 먹는 메뉴가 아니고 잘 먹어보지 못한 메뉴니까 조금 생소한 감도 있고 이게 맛이 있을까 뭐 그랬는데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생각했는 것만큼 저처럼 이렇게 막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을 수도 있는데 큰 부담 안 가지시고 그냥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그냥 약간 맨날 뭐 그 순대국밥만 먹다가 좀 물릴 때 이럴 때 와서 막 한 번씩 아침에 이런 거 먹어도 뭔가 좀 괜찮을 것 같고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찍은 것 같아요. 녹화는 여기까지 뿅. 감사합니다.